평화산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네. 2위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평화산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쪽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가고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오늘 갭이 뜨는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양방향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네. 흘러간다기보다는 양방향 바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제자리 2400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갭이 떠서 쫙 치고 나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는 그런 두 가지 구간인데요. 바로 오늘 갭이 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공략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패턴을 잘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한가를 간 이후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도지 형태의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갭이 뜨면서 거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럼 이런 자리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평화산업 이런 패턴에 유념해서 잘 보자라는 의미에서 핫차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